안녕하세요.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의 이제 네 번째 과목, 맞춤형 화장품의 이해라는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요거에 앞서서 전체적인 우리 흐름을 체크해 보면, 맨 처음에 우리가 개요에 대한 것을 설명할 것이고, 우리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라 피부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 모발에 대한 얘기가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피부에 발랐을 때 어떤 반응 효과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하는 관능 평가, 그리고 각 제품을 상담하는 요령과 제품을 안내할 때 표시 사항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업무가 되겠죠. 바로 이제 원료를 어떻게 배합을 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내용물과 내용물 이런 것들을 섞었을 때 어떤 규칙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포장에 대한 얘기, 재고 관리에 대한 얘기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1강에 있어서는 개요에 대한 얘기를 조금 짤막하게 여러분한테 각인이 될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맞춤형 화장품에 이름은 여러분이 앞서서 다른 강의에서도 이제 들어보셨지만 중요한 거는 이 맞춤형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생겼느냐 보시면 소비자의 욕구가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각각 원하는 것들이 다 다르고 개인의 특성들이 다르다 보니까 그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해서 맞춤형이라고 하는 화장품이 이제 한 하나의 업에 분류가 됐었고 거기에서 해야 될 행위가 뭐냐면 혼합물을 혼합하거나 작게 나누는, 소분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가 맞춤형 화장품의 가장 큰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맞춤형 판매업자는 무엇을 꼭 고용을 해야 된다. 여기다 밑줄을 그어주세요. 맞춤형 화장품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맞춤형 화장품을 혼합하거나 소분할 수 있는 조제 관리사를 꼭 고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국가 자격 시험에 응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맞춤 화장품이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국가 자격증을 갖고 국가에서 공인된 사람이 제품을 고객한테 맞춰서 가는데, 바로 고객의 개인별 특성 또는 얼굴의 색상, 그들이 원하는 향, 이런 기호들을 맞춰서 조제해 준다는 의미가 있고요. 이 조제에 있어서는 제조사에서 만들어진 물건, 그 다음에 수입돼 있는 물건, 그런 화장품의 내용물들을 또 다른 내용물과 섞거나 아니면 어떤 식약처에서 고시된 이거는 사용하지 않아야 될 거, 사용의 한도가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의 고시된 거에 맞춰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원료들을 추가해서 혼합한 화장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조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들이 용량이 너무 많은 거 있잖아요. 개인이 쓰기에는 난 요거 요만큼만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자격증을 딴 이후부터는 이것을 나눠서 판매를 할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 중에는 여러분이 책에서 하나하나 좀 이렇게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그거 다 체크해서 좀 외워보시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이라고 하는 것이 맞춤형 화장품을 직접 판매한다는, 영업을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때 여러분이 여기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자, 제조되는 수입된 화장품의 이 내용물과 또 다른 내용물이라고 하는 거. 요거 이제 여러분 책에 그림에도 나와 있고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러한 내용물과 내용물의 혼합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이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다가 뭐 필요로 하는 뭐 미백이라든지 기타 등등 취향에 따라서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식약청에서 고시한 원료에 한해서 우리가 혼합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혼합한 화장품들을 판매한다. 이것이 맞춤형 화장품의 그 판매업자들의 하는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렇게 소분한 거. 자, 다시 정리하면, 바로 내용물과 내용물 혼합하는 경우, 또 내용물과 원료를 혼합하는 경우, 그 다음에
아주 용량이 큰 것들을 작게 나누는 소분의 경우, 요 내용에 해당하는 글자들만 여러분이 동그라미 쳐서 잘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얘가 이제 여러분한테 쉽게 각인이 될수 있도록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물, 원료, 혼합의 개념, 그다음에 소분의 개념을 잘 인지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맞춤형 화장품을 만드는데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고 우리 그 시험을 보면서 지문상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하나 체크해 드리면 원료와 원료를 혼합하는 것은 맞춤형 화장품에서의 혼합이 아닙니다. 원료와 원료를 혼합한다 이거는 제조업에서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를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여러분 책에다가 별표 3개 정도 꼭 하시고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맞춤형 화장품에서 체크할 것이 뭐냐면 이렇게 혼합과 소분을 하는 업무는 누가 하느냐?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한다. 이 맞춤형 화장품의 조제관리사는 반드시 국가 자격 시험을 통과한 자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도전을 하시는 거고 반드시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맞춤 화장품의 주요 규정을 보시면, 그러니까 법적인 규정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자격증을 따서 직접 혼합과 소분을 해서 판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신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맞춤형 판매업자는 본인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따거나 아니면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고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은 직접 판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판매업 신고를 해야 되는데,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자기가 어느 장소에, 어느 위치에 오픈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관할 소재지에다가 신고를 해요. 그런데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이 뭐냐면, 15일 이내에 내가 오픈을 했다. 15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 식약처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꼭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 숫자적으로 기억을 해야 돼. 초반에 신고를 한다, 15일 이내. 일을 하다가 중간에 변경 사항이 생겼다, 그럼 30일 이내.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맞춤형 화장품을 신고한 자는 뭐라 그랬죠? 관리사를 둬야 된다라고 하는 거. 지금 두 번씩 반복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판매업을 신고할 때 필요 서류가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일일이 나열하기보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고 여러분 책에 있는 중요한 기본 서류, 기초 서류가 무엇인가를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올려드렸고요. 잘 참고해서 혹시 나중에 여러분이 신고를 할 때는 이런 자료가 들어간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다음은 변경 신고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변경을 신고한, 그러니까 변경된 내용을 신고할 때 과연 무엇을 신고할 것이냐. 변경 사항을 아셔야 돼요. 첫 번은 판매업자의 변경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자가 변경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의 상호나 소재지가 변경이 되었을 때, 그 다음 세 번째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직접 내용물을 섞거나 혼합하고자 하는 그 조제관리사가 바뀌었다라고 했을 때에는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된다. 며칠 이내에? 네,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재지 관할 지방에 식약처에다가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이 뭐 이제는 잘 각인을 하셨을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이제 변경 신고에 대한 필요 서류들이에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공통적인 것을 여러분이 필요한 변경 신고서, 그다음에 내가 판매업으로 인정을 받았던 신고 필증, 거기에다가 필요로 하는 부분, 변경된 사항들의 서류들을 갖추어서 제출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시간을 갖고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의 신고에 있어서는 일단은 앞에서 우리가 제조업이나 또 뭐가 있죠?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이런 사람들은 등록을 했죠. 근데 이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같은 경우에는 신고제로 들어가는데, 자, 폐업 또는 휴업
영업의 재개 상태에서 봤을 때에는 각각의 필요로 하는 그 양식의 신고서를 갖고 내가 갖고 있는 신고필증을 갖고 이제 영업을 다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신고를 하게 되는데 중요한 사항은요.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그 결격 사유에 맞춰서 내가 이것을 안 된다라고 하면 이제 신고 규정에 따라서 신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로서의 결격 사유를 먼저 체크를 해봅니다. 맞춤형 화장품 신고를 그러니까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에 신고를 할 수 없는 자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피성년 후견인이나 또는 파산 선고를 받고서 복권이 되지 않은 사람은 신고에 어떤 결격 사유가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금고 이상의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좀 병적인 의미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금치산자라든지 뭐 그런 용어들이 있죠. 그래서 금고 이상의 형을 뭐 선고받거나 또는 그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이 부정에 부정이 들어가니까 여러분이 요 내용에 있어서는 밑줄을 그어서 내가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하는 중요한 포인트의 사항이 돼요. 그래서 요거 한번 한자 한자를 잘 읽어서 캐치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다시 내가 영업을 하겠다라고 신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신고할 수 없는 경우였습니다. 자, 다음은 자격시험에 대한 설명이에요. 먼저 화장품과 그 원료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하나를 세부적으로 공부를 잘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자격시험에 합격을 하셔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시험을 봤을 때 부정행위는 무조건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자격이 언제 새롭게 주어지느냐. 3년간 시험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부정행위는 반드시 없어야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자, 자격시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험 운영 기간을 식약처에서 지정을 하고 그곳에서 시험을 치르게 돼 있어서 시험의 업무를 지금 위탁을 해서 생산성 본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 시험의 시기는 1년에 주기적으로 이제 시기가 나오고 거기에 따른 절차 방법 이것들이 보편적으로 공지가 됩니다. 그래서 공지사항은 한 달 이전에 공지가 뜨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체크해서 시험 날짜를 놓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각각의 네 가지 시험 과목을 잘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하시면 자격증이 발급이 되고 그거에 대한 것들은 다 총리령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로서 여러분이 자격증을 땄고 실전에서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매년 법규가 바뀌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 저는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식약처라고 축약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식약처에 신고한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는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1년에 얼만큼의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제품의 품목에 따라서 약간 좀 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매년 4시간에서 8시간 이하는 꼭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고시가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지정교육 실시기간은 대한화장품협회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그 다음에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서 현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시기적으로 본인이 편안한 시간에 맞추어서 교육을 이수하시면 수료증을 받고 그것을 이제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맞춤형 화장품에 있어서 가장 이제 중요한 안전한가, 유효한가, 안정한가 이세 가지에 대한 얘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맞춤형 화장품의 안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맨 밑에 먼저 설명을 드리면 원료를 배합한 제품이 충분히 안전한가, 안전성 확보의 필요성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공부해야 된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장기적으로 매일매일 쓰는 것이 화장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발랐을 때 자극이 없어야 되고, 알레르기 현상이 없어야 되고, 독성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안전하다, 독성이 없다. 이것을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내가, 발랐는데 문제가 생기면 심각하겠죠. 그러니까 독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안전한가. 이것만 기억하셔도 지문을 해독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고요. 자. 화장품은 피부에 직접 사용하니까 여러분이 직접 만들진 않고 들어와 있는 물건들을 이렇게 배합을 이렇게 소분을 하는 그런 경우의 수가 더 많을 텐데 이 원료의 배합량이나 배합비에 따라서 자극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배합 원료의 어떤 혼합이라든지 그런 행위를 해주셔야 되고 안전성을 고려한 제품도 경우에 따라서는 자극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숙지하셔서 제품을 고객한테 판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맞춤형 화장품의 안전성에 있어서는 독성에 대한 고시되어 있는 내용들, 원료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맞춤형 화장품의 유효성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유효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체에 발랐을 때 효과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 우리 피부는 기본적으로 문제성이 발달이 된다. 발단이 되는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체크를 해준다면 햇빛, 자외선으로부터 또는 공기 중에 있는 것으로 이제 산화가 되는 거, 그리고 노화가 되면서 또는 주변이 굉장히 건조한 상태에 따라서 피부가 건조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피부에서는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건조하거나 자외선의 조사량에 의해서 변화가 되거나 이러한 아이들의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역할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제품의 원료들을 이용을 해서 미백 효과라든지 보습 효과라든지 이런 차단 기능 이런 것들의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하기 위해서 유효성이라고 하는 것을 체크해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세 개의 단어의 동그라미를 치고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바로 피부에 적절한 보습력이 되어야 되고 미백 효과가 있어야 되고 아주 정확하게 외부 공기로부터 내가 노폐물이 쌓인 것을 잘 닦아줘야 되고 주름 개선이 돼야 되고 이런 기능성에 대한 것들이 이제 많이 포함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유효성에서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안정성에 대한 얘기는 제품이 소비자한테 와서 사용이 되고, 그 사용 기간까지 물질의 변화가 있으면 안 된다. 그거를 안정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안정성에는 변화가 되는 것을 두 가지 파트로 나눕니다. 바로 이제 화학적 변화나 물리적 변화로 얘기한다. 화학적 변화라의 대표적인 것은 색깔이 변하고 냄새가 나는 것, 변색, 변치 같은 것을 얘기해 줄 수가 있고요. 물리적 변화에 있어서는 오염이라든지 분리, 침전, 응집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용기에 담아 있는 제품의 변화들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로부터 사용성 예,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안정성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미관상 눈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손상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안정성의 문제가 발단이 됐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러한 원리 원칙들이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화장품의 특히 여기서 이제 맞춤형 화장품이라고 얘기하지만 모든 화장품의 안정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화장품은 제조가 된 날로부터, 공장에서 출시가 된 날로부터, 적절한 보관 조건에서 그 제품의 특징, 성상, 품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것이 최적의 품질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보관이 돼야 되고 최소한 사용 기한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그래서 최소한의 기한과 저장 방법을 설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우리가 안정성이라는 것을 확보하는 실험도 진행이 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든지 화장품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안전해야 되고 효과가 있어야 되고 유효성이 있어야 되고 물질의 변화가 없어야 되는 안정성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 세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맞춤의 화장품의 이해에 있어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걸 말씀드리면 맞춤의 화장품 판매업은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 판매업자는 맞춤의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반드시 고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용 창출을 위해서 여러분은 국가자격증을 반드시 취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되겠고요. 자, 이 맞춤형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정의 내려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 내용물과 내용물의 혼합을 얘기했었고 내용물과 원료의 혼합을 얘기했어요. 또는 이 벌크형이나 어떤 용량의 대용량의 것들을 나눠주는 소분의 역할 이것을 한 줄로 여러분이 정리를 한번 해드려봤고요. 그 다음에는 맞춤형 화장품의 안전성 유효성,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를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자, 보시면 안전성은 일단 독성이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피부에 자극이나 간지러운 알러지 반응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유효성 같은 경우에는 효과적인 거 뭐야 보습, 미백, 뭐 자외선 차단, 주름, 뭐 이 개선 이런 것들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내용의 의미 그 다음에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나 화학적으로 변화가 없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사용성에 있어서는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어야 되고 눈으로 봤을 때 미관상으로도 손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적절한 보건 접근하고 최소한의 기한과 저장 방법이 설정이 돼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제품에는 이렇게 표시 광고란에다가 요 내용들을 다 정의를 짤막하게 아주 작은 글씨이지만 요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공부하시고 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제품의 뒤나 어떤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1강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확인 학습 부탁드립니다.